누리야 무슨 일이니? 저는 미술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고민이에요. 그럼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때?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제도요? 응, 이 제도는 예술에 큰 관심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:1 상담, 진로역량상담과 심리상담 등 예술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지. 이 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데 먼저 꿈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, 재능 장학금은 예술에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, SOS 장학금은 재난이나 긴급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어. 또 하나, 예술 드림 거점 학교는 인근 학교나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야. 전공을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맞춘 수업과 전문 교과 수업을 연계하여 나만의 작품도 만들 수 있지. 대전 신일여자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미디어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예술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고 바이올린, 첼로 연주반 등 온라인 기반 예술 교육 범위를 넓혀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도 점점 예술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지. 오, 저도 한번 지원해봐야겠어요. 또 예술할 때 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 예술터를 사용해봐. 해당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공연 전시 등에 대한 홈페이지와 연락처 위치를 제공해주고 누리집에서는 학교 예술 교육 포털을 검색한 후 해당 메뉴를 실행하여 확인할 수도 있어. 와,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제도가 있네요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